Kuyruğuymuş. Çeviri de o şekilde çevirmiş çocuklar. Vah,머리 아파. 아니 지금 디파짓을 만리라를 가져가는데 지금. 터키에 온 지 3일 차. 차를 빌렸다. 아야. 해외에서 차를 빌린 건 이번이 세 번째로 해외 운전 짬밥이 쌓일 대로 쌓였다 생각한 나는 로망이었던 해외에서 혼자 로드트립 해보기를 이루기 위해 차를 빌리러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 빌리고 나서 더 꼬인 것 같은데. 내 터키 여행. 시큐리티. 그냥 공항에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짐 검사를 하네요. 휴가 뭐에서 하냐면 7번 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렌트카 그 업체 찾으라고 하네요. 우와 차 왔다. 왠지 저건 것 같습니다. 그린 모션. 여러분. You have a solution? Yeah. I need your passport, your driver's license, and your brother's passport. 뭐 여기까지는 대충 수월하게 지나갔었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발급 날짜를 확인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초보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Yeah, thank you. 아, 빨간색이었네. It's quite heavy. 사운드 체크해드네. Speak green motion. Okay. Okay. Alright. So, what is the exact address in here? Can you just write for me? 제가 반납하러 올 때 이스탄불 공항이라고 치면은 되게 엄한 데 갈 수도 있어서 어디로 정확히 와야 되는지 물어본 거고 일단은 아이고 다 끝났으니까 한번 슬 가봅시다. 가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서 나름 자신감 있게 출발을 했었는데 해외 로드트립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됐었다는 거. 이제 이즈미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차를 몰고 있거든요. 2시간 몰아본 소감으로는 진짜 우리나라랑 똑같다. 풍경 뭐 이런 것만 빼면은 도로 사정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운전자 성향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특히 부산이랑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깜빡이를 안 켜고 이것들이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시리야 봐라 봐라 봐. 저 깜빡이 없이 이제 들어온다 아이가. 손가락은 장식이래 이거 지금. 그리고 그래 저거 그 차선 물고 다닌다니까 쟤들. 칼시계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랑 도로 사정이 똑같고 운전자 성향도 비슷하고 좋다. 괜찮다. 운전하기에 괜찮은 그런 도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터키에서 첫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어메 안녕. 이제는 여기에 익숙해져야겠다. 어딜 가나 저 큰 개가 있어가지고 처음엔 솔직히 적응 안 되는데 뭐 얌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스타벅스에서 시킨 건데 코스가 23.75리라고 얼그레이 차 시켰거든요. 이게 17.75리라니까 한 3천, 한 4, 5천 원 안 하나? 전 이렇게 눈 오는 배경이랑 같이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이제 토스트도 열심히 먹고 재정비 딱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직 3시간이나 더 가야 된다. 와. 아 미치겠다. 다들 이거 보고 무슨 일이냐고. 사고 난 지 이틀 차. 호기심 많은 터키인들이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My brother. No.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that. You just made my mistake for us. 아 진짜. 아니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빌린 지 3시간 만에 저 꼴이 났습니다. 네 일단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네. 고프로를 여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휴게소에서 한사발이 하고 출발하려는 순간 얘가 갑자기 굴러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쪼으려고 하다가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저 꼴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딴 식으로 다니고 있고요. 난생 처음 일어난 차 사고. 대처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 아니, 설사 해결 경험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100% 속 시원한 대응을 기대하는 건
길 가다 우연히 돈 뭉치를 줍는 것과 같은 무리수에 가까운 짓이었다. 아무튼 어떻게든 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서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혹시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단독 사고라 그런지 전화할 이유가 없다며 렌터카 업체랑 얘기하라며 끊었고 Police told me no necessary police, only car agents talk. Yeah, I called this number before, yeah, but the thing is the staff doesn't speak in English at all. Yes, it's speaking English, yes. They do? Alright, yeah, I will try that. I'll try it once. Yeah, thank you so much, it is good. 업체에 전화했더만 경찰에 다시 얘기하라는 돌려막기 대응에 빠져버렸다. 여기까지밖에 안 열린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전화 챗바퀴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었던 나는 다급한 마음에 유명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결국은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했고 혹시나 해서 대사관에 SOS를 때렸지만 그들은 납치, 구금의 경우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어떤 번호를 주면서 전화해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상 거절에 가까운 답변에 남은 것은 바스라진 멘탈과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허탈감뿐이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납치당하면 연락조차 안 되는 거 아이가? 이제 고장난 차를 바꾸려고 왔습니다. 저기 있는 듯. 아씨. 뭔가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춥다고 오피스 안에 들어가라고는 했는데 범죄자가 죄 짓고 들어오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 내가 차 박살내가지고 잘못한 건 맞긴 맞는데 지금 잔뜩 쫄았습니다. 아무튼 한참을 매니저와 얘기하던 그들은 갑자기 내 계좌에서 말리라를 훅 빼가버리고 만다. 와 머리 아파. 아니 지금 디파짓을 말리라 말리라를 가져가는데 지금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 리포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있어야 풀보험의 효력을 최대치로 뽑을 수 있다고 한다. 지도상으론 여긴데 왜 없지? 아 제발 내려와봐. Where is police station? I need to... Do you speak English?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예. 더 이상 소통의 한계를 느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 녀석이 나타났다. When did you crash? So yesterday, you said yesterday. No, okay. I crashed like almost a week ago. 경찰이랑 얘기하는데 어떤 분 와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뭐지 이 상황? 진짜 안 될 거면 아예 안 되던가. 근데 안 되는 와중에 희망이 생겨. 근데 그 희망이 오늘로써 끝이 날 것인가, 빛을 발할 것인가, 결전의 날이라는 거.